조경과 구들장이 고향마을로 2023년도 벌초를 다녀왔습니다. 진짜로 벌초하는 시간보다 가요. 오거진 밀림을 헤치며 질 내고 산소 주변 또 정리하는데 정말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늘은 벌초를 가야 할 시청자님들을 위하여 길을 내며 가파른 산길을 철로 가는 모습을 거의 빠짐없이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요, 직접 제가 해가는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. 조경과 구들장입니다. 2023년도 벌초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벌초는요, 산소 주변을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. 자, 올라가면서 한번 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입니다. 자, 요런 거 칠 때는 RPM을 40% 정도 놓고 툭툭 치면 됩니다. 쉘이 휘둘러 보면은 줄통이 작살납니다.